네, 박근혜 대통령의 봉축 메시지입니다. 존경하는 진재 종정 예하,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불자 대중 여러분,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봉축 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하루속히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덕 스님과 불자 대중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물욕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불자 대중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힘겹게 경기 회복의 불씨를 피워냈지만 아직 회복세가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내려온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문화들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에도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며 세월호 희생자들 영혼의 극락 왕생과 부처님의 가피가 온 국민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